안녕하세요. MJTV의 김미정입니다. 에어플로우를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도구들을 갖고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EMS의 에어플로우 마스터 휘에존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타워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눈곱을 확대하시면 되고요. 이게 커질수록 파워가 세다는 건데, 기본은 4예요. 항상 4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여기 있는 요 스위치를 갖고 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에어플로우가 바로 이 페리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지 작동이 되시고요. 스케일링은 스탠다드라는 불이 들어와야지 작동이 되세요. 저는 지금 4에 물은 중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물량을 좀 줄여서 해도 되겠죠? 중간만 놓을게요. 연습 도구로는 주위에서 볼수 있는 방울토마토나 메추리알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는 동전 중에, 10원짜리 동전 중에서 이렇게 좀 정말, 아, 이거 좀 클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 또는 캔을 이용해서 글씨 써보기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댄디폼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 또 직접 해서 해볼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를 저희가 잇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해보면서 아무리 써도 우리 안에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가루가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적용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을 가지셔야 전혀 문제 없죠? 네. 그리고 메추리알을 한번 해볼게요. 메추리알은 치아에 붙은 스테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놀랍죠? 이거 갖고 적용해보는 걸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90도 각도보다는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3, 40도의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넓은 포물선으로 닦이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막 가루가 날리잖아요. 근데 이 가루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연습을 할 때도 기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천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잘못 사용하신다면 또그 환자가 약간 기침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동전을 갖고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국은행을 한번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전도 두 가지 파우더를 이용해서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10원의 가운데 원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페리오 플러스라는 14마이크론에 해당하는 가루를 이용해서, 에리톨의 가루를 이용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은행의 이 파우더는 클래식 파우더라고 해서 65마이크론의 소듐 카보네이트를 갖고 썼어요. 중탄산 나트륨을 활용해서 썼거든요. 보면은 10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제거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테인이 많은 분들한테는 클래식 파우더를 쓰고요. 그리고 잇몸 치은 연하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박테리아나 세균을 제거하고 싶다면 이제 이 페리오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클래식 파우더를 썼는데요. 클래식 파우더는 이렇게 브라켓이 붙여져 있는 교정 환자분들의 이 브라켓 주변을 닦기에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기 브라켓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이런 스테인이 껴있을 때 이제 잇몸 쪽을 쏠 수가 없으니까 치명과 5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30도에서 45도의 각도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항상 잇몸이 아닌 반대편의 교환면 쪽으로 파우더가 물이 쏘여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먼저, 치간 사이를 먼저 클리닝을 하고요. 그리고 치면에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와서 치아를 닦아주게 됩니다. 연속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식 파우더이기 때문에 항상 잇몸이 아닌 반대편으로 각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덴티폼에 브라켓이 붙여져 있는 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브라켓 지점을 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주변을 클리닝하게 되고 잇몸에 방향을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식 파우더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페리오 플러스에 해당하는 파우더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페리오 플러스 파우더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14 마이크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연상 연하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할때 먼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치간을 해주고 지그재그로 치면을 닦고 그리고 잇몸 라인을 마지막에 이렇게 훑어서 잇몸 안에까지 닦아주게 되는데요. 페리오 플러스는 잇몸 요 근처에서 하더라도 연하 4mm까지 크림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잇몸 안에까지 클렌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켓이 있는 치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잇몸 라인.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는 거의 쓰는 가루가 이제 페리오 플러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까지 쓸수 있거든요. 페리오 플러스가. 임플란트 여기 어바웃먼트 주변에 만약에 음식물이 껴있다면 스테인지를 제거해서 잇몸 안에까지 할수 있다고 그랬죠. 이 나선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돼요.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은 EMS의 페리오 플러스 파우더가 가능한 거죠. 콜라겐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생겼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연습해야 하냐면 결국에는 환자 입안에서 좀더 환자분들의 진료 피로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 하고 있는 저희들도 술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